이분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만약에 선거에서 붙는다면 이길 가능성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전반적인 얼굴 형태를 보면 갸름하면서도 옆얼굴을 봤을 때는 앞으로 튀어나왔죠. 근데 이분의 얼굴의 특징은 이 코가 관건입니다. 코가. 이분 딱 보는데 아유, 코가 제일 나왔어요. 그리고 얼굴이 많이 앞으로 튀어나온 볼록한 형이죠. 이분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을 옆에서 보자고 아래에서 떠받쳐주기 위한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얼굴입니다. 자기 자신의 독단적인, 자기 자신의 능력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힘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자질이 있으려면 첫 번째 좌우의 광골과 턱이 잘 감싸줘야 됩니다. 안철수 씨 또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으신데 안철수 씨가 오히려 더 유리하시죠? 물론 그분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따르는 사람의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64세시거든요. 현재 운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많이 떨어지신다. 그릇이 안 됩니다. 그릇이 약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올해 62세세요. 근데 이분이 타고난 재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김기현 의원이 이 안철수 씨를 놓고 철새 정치인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왜요? 이분도 내가 재복은 많아요. 타고날 때 복을 너무 많이 받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나 자신이 그런 머리와 그러한 재물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돈의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했죠. 돈의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의 얼굴은요,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적합한 얼굴상이라고는 보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대표 두 분 중에 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이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요? 복이 일단 많다니까요. 타고난 복이 참 많아요. 아까 그분보다는 이 턱과 좌우 광골이 아까 그분보다는 조금 더 발달을 했습니다.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턱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조금 낫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철수 의원이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 소신이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분의 운세의 시기로 봐서 재복은 워낙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60세 이후는 제가 운기는 떨어지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미 이 하관을 지배하고 있는 하관 이 턱 부위와 이 입술이 관건인데 원래의 관상 자체는 정치 쪽보다는 경제계통으로 아니면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시는 그 교수의 입장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더 신뢰를 얻고 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격 자체가 끈기는 좋아요. 끈기는 강해요. 그러나 없지 않게 약간은 우유부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부족할 수 있고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파워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60세 이후는 이 입술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입술 끝이 하강을 했기 때문에 아래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 얼굴은 원 입술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입꼬리가 지금 아래로 처지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분이 나중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 욕심을 부릴 수도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그릇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의 우위는 이분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번에 제가 뽑았던 사주를 놓고 보면 운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운 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새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마도 더 이상의 욕심은 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의 위치 그 이상을 바라신다라고 하면 많은 풍파를 겪으셔야 되고 뜻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김기현 씨는 혈색은 좋아 보이죠. 그런데 당 대표라고 하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은 패자입니다. 한 사람은 승자고 파워 게임을 벌이는데 승자와 패자는 갈릴 수밖에 없어요. 무승부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가 센 사람이 격이 높고 낮은 것은 아닙니다. 격이 높고 낮은 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기세 싸움에서 강자가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힘이 뒷백은 있을지 모르나 본인의 운기는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도 입김이 작용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